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. 부산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센터 대표가 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추행을 견디다 못해 센터를 그만둔 직원이 지난 1년 새 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조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한 남성이 스스럼 없이 여성 직원의 허리를 감싸안고 또 다른 여성 직원의 목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습니다. 지난 2020년 문을 연 남구의 한 주간 노인보호센터의 실질적인 대표 정모 씨입니다. CCTV가 없는 곳에선 추행이 더욱 노골적이었다는 게 피해자 주장입니다.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. 손을 또 안에 넣고 또 만지고 하고 총알총알거리는 거 입에 입어서 뽀뽀하고 싶다. 견디다 못한 김 씨.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7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. 그런데 비슷한 이유로 센터를 나온 피해자가 지난 1년 새 무려 4명. 상습적 추행에 대해선 이들의 증언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. 가슴 부분이 좀 서서 갑자기 앞에 분들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를 끌어안듯이 이렇게 막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막 욕을 썼거든요. 그럼 니는 여자 같아가지고 머리를 부드러운 맛도 없고 이렇게 막 뻣뻣하 해가지고. 센터를 방문한 어르신들이 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거기서 일하다 보면은 옆에 와가지고 기회가 되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이뻐지냐. 어르신들 계실 때는 보통 뒤쪽에서. 정신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격려 차원에서 했는데 어쨌든 막 그냥 기분이 좀 많이 풀릴 때가 좀 있거든요. 자리를 비운 정 씨 대신 시설 원장에게 센터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거치지 않으셨으면 저 한두 건이 아니던데 선생님 모르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원장 선생님도. 주간 노인 보호센터는 정부가 지정하는 복지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고 관할 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.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남구청은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조민입니다.